무서운 쥐덫고기. 심해 500m 아래에서 발견되는 쥐덫고기는 몸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래턱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쥐덫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, 적색 생물 발광을 하는 동시에 적색광을 인지하는 몇 안 되는 심해어 중 하나다. 국물 음식을 포기한 듯한 바닥이 뻥 뚫린 아래턱은 물의 저항을 무시하고 순식간에 먹이 방향으로 발사되어 먹이를 낚아채며, 이 쥐덫 포즈를 직접 따라해보면 사람은 경추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오지만 쥐덫고기는 경추가 고라되지 않아서 목 안쪽으로 두개골이 확 제껴진다. 또한 영문 이름이 스포트라이트 루스조인 이유가 양쪽 뺨에 있는 적색과 녹색빛을 내는 발광포 때문인데, 그중 적색 발광은 다른 심해어들과는 차별화된 쥐덫고기에 미친 스펙이다. 왜냐하면 심해에는 긴 파장의 붉은빛이 도달하지 못하며, 심해 생물 또한 긴 파장의 빛에 둔감하기 때문에 붉은 물체를 검게 인식하는데, 붉은빛을 내는 동시에 인식도 가능한 물고기가 있다? 바로 공포의 스텔스 신호등이다. 사실 위와 같은 번지를 한 형태학적 특성과는 반하여 주로 플랑크톤이나 먹는 것은 비밀이다.